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한백산 도깨비가 어느 산골짜기를 들어왔는데, 우리가 그 흔히 보기 쉽지 않은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온 김에 여기에 풍경을 한번 멋지게 한번 나름대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깨비가 우리 그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,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주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께서 정확한 위치는 뭐 알아서 오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대략 정선의 어느 산골짜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발품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이까지 올라왔는데, 아이고 뭐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길이 엉망인데, 자 멋떨어진 그 산촌 풍경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좋은 그림을 꽤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올해는 뭐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보다도 국내를 한번 많이 가고 싶다 뭐 이런 설문지 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. 조리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네. 저 밑으로도 아주 멋진 풍경이 이렇게 들어오는데, 밑에는 구름이 쫙 깔려 있고, 뿌이야 4분 35 초세.
웬 맛도 안 들어간다.